그래서 격리판을 넣어가지고 급판 두 개가 붙어버리는 것을 막아주겠다. 그 급판 두 개 그냥 단순히 붙어버린 걸 뭐라고 한다? 달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달락이라는 표현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무슨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 단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일, 우리 뭐 전자석 코일 얘기만 했으니까 이런 금속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이 코일이 감겨서 올라갈 때 선이 이렇게 단순히 끊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 단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선이라고 표현하고 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감겨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선과 선이 어떻게 둘이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전원에 의해 전류가 흘러가다가 안 둘러가고 이렇게 바로 흘러나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달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원을 만들기 위해서 둘을 떨어져가지고 화학 반응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플러스 급판과 마이너스 급판 단순히 딱 붙어버렸을 때 뭐 이렇게 단락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락이 생기면은 굳이 전구를 켜기 위해서 전자가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바로 흘러가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단락이 되면 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구 조건 볼까요? 격리판의 요구 조건. 자, 비전도성. 일단 전기가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야겠죠. 중간에 끼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해기 확산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극판 자체에서 어떻게 좋지 않은 물질을 바깥으로 내뿜지 않으면 좋겠다. 아까 묽은 황산이잖아요. 우리 황산 같은 경우는 산의 성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표면에 닿으면 산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산화시키고는 거의 화산까지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금속 자체에 닿았을 때 어떻게 극판에서 어떻게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물질을 내뿜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해에게 부식이 되지 않고 기계적 강도도 어떻게 일부 가지고 있어야 구비 조건에 만족할 수 있다.